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DSC 인베스트먼트를 리뷰해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5월 11일 오전 11시 42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24152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DSC 인베스트먼트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기 전에 DSC 인베스트먼트가 코스닥이기 때문에 코스닥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4거래일 연속 이렇게 상승해 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전고점 터치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봤지만 오늘 좀 이제 1%대 하락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이 좀 강하게 거세게 받고 있는 모습이 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부분도 섬유유리나 금속, 방송 서비스를 제외한 뭐 이런 거 이제 여타 이런 거 이제 빼고 다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좀 좋지 않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해서 이제 거래량은 한 30%대로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수급을 한번 보면은 외국인이 어제는 팔았고 또 이제 5월 7일 날 금요일 날에는 이제 48,000주 순매수를 한 모습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겠네요. 어떤 이제 가시적인 어떤 수급 흐름은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 보시면 이제 매도 비율이 공매도 수량이 8,000주 정도 있어요. 매도 비율은 이제 전체 비율 대비 3.75%. 뭐 이렇게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DSC 인베스트먼트가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벤처 캐피탈 업체예요. 네, 벤처 캐피탈 업체.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이제 작은 옥석을 이제 가리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익은 걸 진짜 잘해요. 네. 벤처 캐피탈 특성상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기술이 좋은 그런 어떤 이제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기술 좋은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눈을 기르기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좀 다양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태스크포스로 있으면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해가면서 찾아나가는 과정이 없으면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근데 그런 거를 DSC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네. 네. 회사 설립부터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같이 돕는 거죠, DSC 인베스트먼트가. 왜냐하면 경험이 많으니까 창투사들은 다른 회사랑 이제 같이 설립하는 거 도와주고 IPO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다른 이제 투자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제 먹고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같이 성장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해요. 야, 너 나랑 같이 성장하자. 그 다음에 내가 IPO 돼서 상장되면 내가 주가 팔고 나올게. 이런 느낌. 네. 그런 이제 유망한 초기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 향상을 꾀한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 빠른 투자 자금 집행을 통해서 조합 운영에 따른 관리 보수 수익. 그리고 투자 수익 배분.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2020년도에는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387억이 나왔죠. 187억이었다. 한 200억 뛰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뛴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신규 조합 결성에 따른 관리 보수가 증가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과 보수, 초과 수익. 기존 조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초과 수익이 돼서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는 단기 순이익은 이제 상장이 된 거예요. 투자 업체가. 피투자 업체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투자한 업체가 상장을 했다. 상장되면 무조건 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지분법 이익이 증가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74% 정도 돼요. 거의 엄청난 거죠.
진짜 이만큼 그만큼 하이리스크란 뜻이에요 이게. 뭐 이게 막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투자를 잘하면 좋은 건데, 또 투자를 못하면 그만큼 빨리 망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굉장히 조금, 근데 그게 창투사의 운명이죠 사실은. 네, 잘 나갔다가도 한번 투자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청신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켓컬리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좀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두나무도 갖고 있어요. 마켓컬리, 두나무. 이 두 가지 모두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마켓컬리하고 두나무가 진짜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합지분법 이익 증가해가지고 매출이나 이익이 더 뻥튀기가 되겠죠. 네. 그건 뭐 따놓은 당상이고. 지금 그 마켓컬리하고 두나무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높은 겁니다. 네. 지금 요 상황 보시면 요 A가 면역 항암제 포트폴리오 공개를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위로 오른 거고, 요 B 구간은 이제 마켓컬리, 그리고 요거는 두나무, 두나무 때문에 수급 쏠린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지지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퐁당퐁당 하면서 올라가다가 이제 지지선 비율이 살짝 올라가고 중간선 한번 그려가면서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해 나가려고, 이제 상승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좀 하락이 된다라는, 만약에 하락이 되면은 지수 하락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지수 하락 아니면 코로나가 지금 막 백신 때문에 무슨 청신호 되고 있고 막 이제 잘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뭐 발을 헛디뎌가지고 무슨 막 이렇게 메가쇼크가 나온다든가 뭐 그러면은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좀 어떤 그런 가시적인 그런 게 나오지 않지 않을까, 하락의 흐름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네, 지금 흐름이 너무 좋아서.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계신데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이제 검색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가운데에 라이브 녹색 버튼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요거 중에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오늘이 5월 12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무료 추천 보시기 전에, 이용하시기 전에 읽어봐야 할 뭐 알아야 될 어떤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공지사항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와 같은, 뭐 월요일이니까 금요일장이겠죠, 5월 8일자 미국 증시 같은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세부적인 내용도 이제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9시에 딱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영보화학 뭐 현재가 5200원 기준 매수 라는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 5655원, 송절가 4980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대응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리딩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세 종목 리딩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ISE 커머스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말씀 주시고 계시고, 예, 뭐 홈세타 홀딩스도, 영보화학도 이렇게 세 종목 모두 수익이 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